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주변을 보면 뭐 OTT는 기본이고요. 스트리밍 음악 사이트 등 월 정기 구독을 기본으로 뭐 두세 개 정도 이용하는 분들 꽤 많던데요. 여기에다 뭐 쇼핑몰의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월 구독료는 내지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또 뭐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솔깃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 너도나도 구독제를 시행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구독료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구독 경제란 무엇인지 좀 제대로 이해해보고 구독 서비스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효훈 IT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구독 경제 하면은 좀 낯설다는 분들도 계신데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 이제 뭐든지 이렇게 정기 구독해서 예. 신문 받아보고 이런 데서 출발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구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지불하고 제품이나 네. 서비스를 구독하는 이런 네. 사업 모델을 말합니다. 네. 이게 뭐 신문, 우유 아니면 뭐 그 음료수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미 옛날부터 이제 구독을 하셨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구독 경제는 이제 이런 사업 모델이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새롭게 사회 전반의 어떤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매자에서 구독자로 그리고 제품을 소유하지 않고 제품을 경험하는 쪽으로 지금은 나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네. 그래서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가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정기적인 요금을 지불할 때 네. 필요할 때 이용하는 그런 경제 모델이 이제 구독 경제인데 확실히 이전에는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니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쓰면 된다 이런 쪽으로. 아,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또 예전에 비해서 많은 걸 또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이제 하나만 뭐 빌려서 쓰고 하나만 뭐 사서 쓰고 하는 이런 알뜰한 삶이 조금 재미가 없어지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네. 구독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는 물론이고 상품까지 소비할 수 있는 정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그 트렌드를 보면은요. 뭐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이런 것 같은 분야도 있고 최근에는 가전제품 예. 또 뭐 정수기 예. 정수기가 좀 더 오래됐나요? 예, 정수기 가전제품 심지어 뭐 전통주 구독도 있고 예. 네. 뭐 자동차 기업에서도 구독 서비스 또 활용하고 있다면서요. 예,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근데 사실 예. 그 해외에서 쓰는 구독 서비스와 한국에서 쓰는 이제 구독 서비스라는 단어가 의미를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까 구독 사업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지불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구독형 서비스고요. 다른 하나는 구독형 상거래거든요. 아, 구독형 서비스하고 구독형 상거래 이렇게 크게 네. 나뉘는군요. 이게 네. 영상이나 음악, 도서 같은 이제 디지털 콘텐츠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정해진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구독형 서비스 이렇게 부르고요. 네. 보통 구독한다라고 하면 이쪽을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한국에서는 따로 떼가지고 디지털 컨텐츠 구독이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네. 구독형 상거래는 이제 매달 새롭게 이렇게 큐레이션된 상품을 받거나 아니면 네. 일주일에 몇 번 커피를 싸게 마시거나 네. 이런 것처럼 이제 특정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멤버십 서비스, 뭐 온라인 상거래에서 이런 멤버십 서비스 가입하신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네. 이쪽도 구독 경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전제품이나 정수기 렌탈을 구독 경제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건 좀 구독 경제에 포함시키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조금 애매한가요? 네. 소유에서 경험으로 옮겨간 게 구독 경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이 끝나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소비자가 가지게 됩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구독이 아니라 장기 할부 판매 프로그램. 사실은 그렇죠. 예, 예. 본인부터 맞고요. 다른 이제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땐 구독했다가 필요 없을 땐 딱 구독을 끊으면 그만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그 가전제품이나 정수기 렌탈은 네. 필요할 때 구독을 했다가 중간에 구독을 끊으면 위약금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내야 됩니다. 최장 한 60개월 네. 이렇게 또 써야 되고. 그렇죠. 네. 게다가 이 중간에 제품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선 한국과 같은 이런 렌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독 서비스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독 경제라고 부르기 시작한 언제쯤일까요? 사실 네. 굉장히 오래된 그 사업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될 때쯤 한 2010년쯤에 네. 미국에 이 버치박스라는 서비스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 매달 정기적으로 화장품 샘플을 모아서 보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한번 내놨었는데 네. 이게 큰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뭔가 구독 서비스도 21세기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탄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다가 한 2013년에 어도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포토샵으로 맞아요. 굉장히 네. 유명한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제품 이 프로그램 판매를 다 중지시키고 그걸 다 이제 구독 서비스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때 사람들이 구독 서비스로 바꾸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네. 깨닫고 근데 이때부터 이제 구독 사업 모델이 줄줄줄 이어진 거죠.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프라임 같은 이런 전자상거래 회원제 서비스 네. 내놨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앱스토어에서 앱 판매를 요즘은 다 구독제로 팝니다. 그리고 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구독 서비스도 인기를 끌었고 네. 뭐 MS 오피스 같은 경우도 구독제가 이제 됐고요. 네. 요즘 유행하는 이 생성 AI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제 구독 프리미엄 기능을 쓰려면 구독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렇구나. 완전히 사업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그렇다면은 구독 시장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저희는 2022년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40조 규모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 자동차 렌탈이 17조, 네. 중장비 렌탈이 11조, 가전제품 렌탈이 10조 이런 식으로 다 포함된 바람에 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외한 뭐 디지털 콘텐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구독 서비스는 한 2조 이하. 그러니까 지금만 이거보다 많아졌겠죠. 이 정도 규모. 이제 짐작이 되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이거 좀 큽니다. 네. 시장 조사 기관 주니퍼 리서치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구독 경제 시장은 약 5,93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810조 원 정도가 되고요. 네. 2028년에는 약 9,960억 달러. 그러니까 1,461조 원 규모 시장으로 이제 성장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독 서비스 가장 그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어느 거라고요? 아무래도 이 실제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에서 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네. 디지털 비디오나 네. 디지털 음악,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실물 상품을 직거래 네. 이 서비스인데요. 네. 당장 넷플릭스 한 군데만 해도 뭐 분기 수입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 사업이 10조가 넘어가니까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된 게 아까 2000 몇 년이라고 그러셨죠? 구독 경제 시작이. 일단 2010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구독 그러니까, 경제는. 그러니까 결국 구독 경제 성장은 기술 혁신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뭐 인공지능 이런 게 발달되면서 점점 더 저변을 이제 확대해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나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편익이 있고 이윤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측면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장점, 단점 이런 거요? 먼저 그 소비자 측면을 네. 보자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네. 걸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비디오 가게에서 영화 한 편 빌려보려면 2천 원 내고 한 편씩 이런 식으로 빌려봤잖아요. 갖다 줘야 되고 늦게 가면 또 약간 벌금 내야 돼. 연체료 물고. 예, 또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그 비디오 가게 다시는 안 가게 되고. 예. 다시는 안 가는 쪽을 택하셨군요.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한 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내면 예. 뭐 한 달 동안 그 비디오 가게에 있는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시간만 되면. 그렇죠. 네. 그리고 골라볼 수 있는 영화 편수도 굉장히 많은 거죠. 맞아요. 이런 식의 편리함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져다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또 큰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앞서 말한 이 프로그램 구독 서비스가 성공한 이유도 이 프로그램 가격이 적으면 몇십만 원에서 말된 뭐 몇백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 달에 한 몇만 원만 내면 쓸 수가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다 그럼 난 구독을 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하다.
라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구독자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네, 뭐 네. 무료 배송이나 무료 반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제품을 만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네. 가격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혜택들이 있는 거죠. 네. 정말 그 전례 없는 편의성 선택권을 제공해서 정말 그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기업 측면에서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꾸준한 이용자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약간 그 강제성 없는 세금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 예, 네. 정말로 필요한 도구는 죽을 때까지 돈을 내야지만 쓸 수가 있고 돈을 안 내는 순간 네.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약간 세금 같다라는 느낌을 네. 받을 때가 있는데 처음에 많은 고객을 모으는 게 좀 힘듭니다. 네. 대신에 한 번 이 정착한 고객은 잘 떠나질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이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회사들은 자신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는 하지만 막상 어떤 고객이 정말로 내 제품을 사거나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구독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상품을 사는 고객과 이 회사를 1대1로 연결시켜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우리 고객은 누구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이 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 더 잘 팔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수집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이 됩니다. 아, 이게 정말로 이제 뭐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대신해 주거나 하는 이런 일이 되기도 하고 또는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는 이런 일이 되기도 하는 네. 이게 전체적으로 고객이 내는 비용이 네. 한 번 지불하고 끝난 제품 판매보다 더 많습니다. 네. 많으면 한 20, 30% 이상 더 많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 경제가 소비자, 기업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지금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지 네. 않을까 싶은데 구독 서비스 가운데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았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아무래도 이 구독 경제 초반에는 미국에서 이 월간 화장품 샘플 배송 서비스나 네네.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 전 면도기 나를 배송해 주는 서비스나 아. 예,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얻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 디지털 콘텐츠가 주가 되는 바람에 네. 재미있는 구독 서비스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일본에서 출시됐던 네. 이런 구독 서비스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자면 그 맥주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탭이라는 건데요. 네. 그걸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얼마요? 8만 원이요. 8만 원. 네. 네. 근데 공장에서 직접 만든 수제 맥주를 직송을 해주는 겁니다. 아, 집에까지. 네, 그리고 집에 그 기기도 빌려줘서 아. 실제로 수제 맥주를 바로 먹는 그런 느낌으로 따라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맥주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예. 그리고 그 네. 코로나 이전에 시작됐는데 이 서비스는 지금도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또 빵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네. 있습니다. 동네의 유명한 빵집의 빵을 정기적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네. 일본에서는 빵스크, 네. 미국에서는 와일드 그레인. 이런 서비스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도 계속 인기리에 네. 구독되고 있군요. 네. 그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던 서비스는 그 역시 그 원 먼스 모아팩이라는 그게 뭐죠? 서비스인데요. 네.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면 네. 그 특정한 기간 동안 그 술집에서 술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네, 딱 이거 서비스 내용만 들어도 그 왜 인기가 좋았는지 아시겠죠. 이 서비스가 일본에서 한 2018년경 구독 경제를 그냥 크게 알린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네. 지금은 망했지만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한데 네. 이제 이것저것 처음엔 좀 가격을 따지고 가입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면 그게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더 좋은 거 있으면 또 해보지 예. 하다 보면 얼마가 지출되는지 정작 본인이 좀 모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유심히 이제 지출 예. 결제된 내역을 보지 않는 한. 그렇죠. 네. 관련한 조사 결과 뭐 나온 거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다 네. 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지난 5월 23일에 그 롯데 멤버스에서 네. 리서치 플랫폼 라임 구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예. 보면 약 90% 정도가 이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요. 네. 1인당 평균 한 4개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구독 진출에 대한 평균 구독료는 한 2021년에 1인당 월 평균 4만 원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그것보다 좀 높아져 있지 않았을까. 네. 3년 전 얘기니까요. 예. 네. 지금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많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도 역시 따라옵니다. 굉장히 힘들죠. 자기도 모르게 비용이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실제로 미국 소비자 2,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따르면 35%는 한 달에 구독료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72%는 이 구독 서비스가 너무 많다라고 대답을 했었고요. 네. 또 다른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건 아무래도 미국이 뭐 케이블 TV나 이런 지출 비용이 좀 많아서 그럴 것 같긴 한데요. 2021년 기준 월 평균 1인당 273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7만 원을 지출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너무 많은 구독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과부하 상태에 빠진 구독 피로감을 느낀다. 엄청나게 네, 구독 이렇게 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주 편리한데 한편으로는 피곤하다. 네. 근데 중복 가입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중복 가입은 이제 스스로가 원해서 하시는 건데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중복 가입을 해서 쓰신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통신 요금을 바꿀 때마다 이제 네. 끼워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전자상거래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거기 뭐 OTT 이용권이 같이 딸려온다거나 네.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다음에 무료 서비스로 해서 이제 쿠폰으로 줘서 가입을 했는데 네. 이게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 정기 결제가 되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요.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모르고 많고요.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그 중복 가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구독료 인상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독료 인상할 때 보면은 이제 시장 지배력 그다음에 독과점 문제가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기업이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구독료를 대폭 인상할 때 그냥 비판하면서도 결국 속수무책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소비자들은. 그렇죠. 네. 그 문제 좀 짚어주세요.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따지면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는 한 보통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25% 정도 오른다라고 합니다. 아, 그랬나요? 예. 근데 그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한 OTT 서비스 같은 경우도 네네. 처음에는 이제 만 원 이하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17,000원 가까이 된 돈을 내고 있고 네. 조금 한번 이제 잡은 고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먹이를 줄 생각을 그만두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네. 이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구독료 인상입니다. 그런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구독료가 이렇게 인상되는지 그 네.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다들 아 구독료가 이만큼 인상이 돼도 여러분들한테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걸 납득하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는 크게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네.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제 일단 가격을 낮게 시작해서 가격 그렇죠. 경쟁을 갖고 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잡은 물고기처럼 됐을 때 이제 가두리에 가둬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마음대로 올리는 거 아니냐. 네. 게다가 이게 네. 왜 올리는지 올리는 이유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요. 식품 같은 소비자, 경우는, 그러니까 네.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은 내세우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은 왜 올렸는지 모른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막상 네. 올랐는데 더 좋은 콘텐츠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인상률이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 인상률도 그러니까 이 인상률을 보면은 네. 저희가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올린다라기보다는 네. 뭔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만큼 올려도 사람들이 별로 안 떠나겠지. 라고 그걸 생각하는 그 단계까지 올린다는 네. 느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한테 현상 유지 평양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번 써서 이게 그냥 편하면은 그냥 계속 그냥 그걸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믿고 지금 계속 그 밀어붙인다. 네. 이게 근데 이걸 거꾸로 보면은 회사의 이익이 높아지면서 주주의 어떤 이익을 굉장히 좀 높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네. 좀 안타깝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앞으로 이제 구독 경제가 어떻게 그 진화해서 소비 시장 영향을 미칠지 또 네. 구독 시장이 커질수록 이제 계속 값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네.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구독 경제 자체는 이제 점점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많이 보급되면서 사실상 인공지능은 대부분 다
그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이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요. 그와 동시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묶어서 조금 저렴하게 제공해 주는 이런 형태의 구독 경제 모델을 네. 많이 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방식은 제가 모르는 분들에게 권하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뭐요? 일단 신용카드 명세서 쭉 펼쳐 놓으시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나가고 있는 그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네네. 일단 다 끊어 보세요. 아, 다 끊으라고요? 네, 일단 다 끊은 다음에 그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재가입하는 겁니다. 네. 원래 이런 소비자를 이 회사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소비자인데요. 네. 막상 다 끊고 새로 해보시면 의외로 다시 가입할 게 없다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의외로. 예, 네, 의외로. 정말로 아, 내가 이거를 필요하다 싶어서 언젠가 필요할 거다 네. 싶어서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안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가급적 한번 다 끊어보시고.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럼 예. 필요할 때 했다가 일단 필요한 게 충족이 되면 바로 해지를 하세요? 아, 저는 일단 뭔가 가입을 할 때 가입하면서 네. 같은 날 바로 해지 신청을 합니다. 어. 네. 그래야지 다음번에 이제 정기 결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어... 것들이 있고 이번에 뭐 유명한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나 아니면 네. 전자상거래 서비스나 가격이 올라갈 때 한번 다 끊어봤어요. 네. 근데 굳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소비자 주권은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로 스스로 찾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 쓰면서도 돈을 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이거는 좋은 소비 습관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네. 정말 선택권도 주고 여러 가지 편익을 주긴 했지만 네. 편리하다고 그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최선이 뭔지 좀 꼼꼼히 살피셔서 꼭 필요한 것만 구독하시는. 네, 필요할 것만 필요할 때만 지혜를? 구독을 하시고 끊으시는 게 네. 그 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소비자인데요. 네. 이게 역설적으로 저희들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활동 모델이겠죠. 그 이효은 선생님 얘기를 기업들이 들으면 참 싫어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어요.